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이제 보자. 이거는 얘가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딱 건물 짓고. 얘네들도 있으니까 얘네들로 건물 지어야겠다. 얘가 바다의 일꾼들이거든요, 얘네들이. 헤비 탱크들도 있으니까 왼쪽 터전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왼쪽으로 쫙 올라가서. 오케이. 저기 지금 어딘지 모르니까 이쪽을 탐사를 좀 해봐야겠다. 왼쪽에 탐사를 좀 해볼게요. 오케이, 왼쪽엔 지금 아무것도 없나? 아, 적기지가 아니네요? 이건 내 건가? 어, 내 거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짓게 되네요. 좋다. 이쪽을 통해서 좀 세력을 확장해야겠다, 이쪽에서. 일꾼들이 저기 좀 모아두고, 뭐, 그래도 하고. 좋아요. 배틀쉽은 생각보다 잘안 부서지니까 정찰을 보내볼게요, 배틀쉽으로. 아니다. 배틀쉽보단 잠수함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잠수함 잘 걸리지 않으니까 잠수함 보내서 시야로 좀 체크를 하게 할게요. 그다음 웬만하면은 수집기는 지어주지 않을게요. 수집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추출기 쪽으로만 지어줄게요. 앞으로 조금씩 나가면서 추출기 또 업그레이드도 하나 돼 있는 걸로 딱 지어주고. 이것까지 지은 다음에 이제 팩트리 같은 거 지어서 탱크를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강가가 좀 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중전차 말고 이렇게 호버 탱크 같은 걸 모아서 공격을 가야 될것 같아요. 좋아요.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만들어 줍시다. 랜드 팩토리 딱 지어주고. 오케이, 배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어뢰로 다 붙여주고요, 잠수함이. 적진 잠수함 생겼다. 그러면은 한 대, 두대 정도 같이 때려주네, 이렇게 따로. 하나씩 뒤로 빼면서 컨트롤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면은 살짝 이걸 살짝 뒤로 가지고. 오케이, 됐다. 이 정도면 됐고. 일단은 업그레이드 계속 하고 싶은 돈이 좀 딸리네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좀 전진을 계속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 쪽, 이런데도 좀 건물을 지어놔야겠다. 좀 살짝 전진해놓고. 전진기지 이렇게 딱 만들어놓고. 어허, 이쪽까지 대충 강을 끼고 적군들이 계속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 거 건물 같은데? 가면은, 오케이. 우리 게 되고, 여기 지금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좋아요, 지금. 1대4, 1대4. 아, 졌네. 졌지만 이거 빼면 어차피 빼다가 죽으니까, 그냥 싸워라. 그럼 이제 잠수함이 저쪽에 있으니까, 제가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배가. 배가 잠수함을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구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항구를 하나 지을게요. 항구 지어서, 잠수함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야겠다.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괜찮게 됐고, 병력을 조금 모아볼까요? 병력을 좀이 정도 만들어주고, 또 저기 올라온다. 얘네들이 공중 공격하는 애들인 것 같은데, 오면은 저한테 그냥 죽죠? 적진도 자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이럴 거면 저희도 자원을 늘려야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왔었구나. 지상 공격 가능한 그냥 일반 탱크 하나가 왔었나봐요. 자원 업그레이드 계속 해줘야겠다, 나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럼 인컴을 한100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좀 병력을 모으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는, 아, 그 전에는 이제 인컴이 너무 없어서 병력 모으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 이걸 업그레이드 할까? 아,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겠다. 최대한 그래도 좀 사이드보다는 안쪽에, 아이고. 저런 것들을 이제 얘네들로 막아줄게요. 일꾼들은 웬만하면 죽지 않게 조심해주고요. 오케이. 공격해주고, 미사일식으로 방어를 해줄게요. 좋았어. 또는 막두대 맞으면 터질걸요? 어, 안 터지네? 오우씨. 내구도 생각보다 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안에 업그레이드를 하나 해주고,
한번더 해줄까? 다른 데 하나 더? 이거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한80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하나 더 업그레이드. 4,000원. 금방 되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오케이.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800원. 800원 괜찮네요. 오케이. 뽑아줄게요. 좋구요. 두개 뽑아요. 지상은 아예. 이쪽 여기 항공까지 다 터트려 버릴게요. 웬만하면은. 오버탱크도 조금씩 쌓였고. 또 나르 쪽으로 한번 공격을 가볼까요? 바닷가 말고 양쪽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찰을 해주고요, 살짝. 또 다른 내 건물 같은 거 없나? 내 건물 또 있으면 좋은데. 건물 주는 건딱두 개까지인가 봐요? 이건 업그레이드 된 상태여서 싸우면 안 되겠다. 중전차 여기다가 쉽게 싸울 수 없는 존재인데? 유인도 같이, 이거 같이 싸워야겠다, 육군도. 얘는 전투가 가능한 육군이어서. 이렇게 뽕뽕뽕뽕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생각보다 이제 다 온다 이 순서. 이제 이거 쓰면 진짜 안돼. 이거 더 비싼 거여서 이제는 공격하고 일단은 잠수함도 생기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언제 업그레이드 이걸 하는 게좀 부담스러워서. 허허. 병력을 모아야 되나? 병력을 모으자, 지금. 병력을 모아서. 제가 아까 그 헤비탱크를 맞모으겠다고 했는데, 헤비탱크도 써야 될것 같아요. 세 마리 정도는 헤비탱크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헤비 호버탱크로 갈아타겠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잠수함으로 적의 공격을 저게, 바다죠? 바다를 점령을 할게요. 좋아, 좋아, 좋아. 돈이 조금 많이 쌓였는데, 지금. 이런 거 업글이라도 해야겠다. 이거 업글하고, 이것도 업글. 이거 할 바에야 잘 이게 낫겠다. 이거 업글할게요. 좀 가게 더 붙고. 왜냐면 이쪽에다 타워 하나 지어줘야겠다, 이렇게. 타워 하나 딱 짓고, 공중타워도 하나 딱 지어주고, 딱. 그럼 되겠죠? 네. 오케이. 지금 스무스하게 넌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수함들이 잘 들어가고 있고. 중장갑 탱크도 지금 괜찮고. 네 개까지 모았고, 지금. 세 개죠, 세 개. 세개 모았고. 노보 탱크 나오고 있고. 포토를 하나 늘려줄게요. 포토를 늘려주고. 오는 거는, 일반 타워가 저거까지 못 막아주네. 일반 타워를 여기까지, 아래까지 지어줘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공격해. 그 다음에 여긴 아래쪽도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배틀쉽을 같이 섞어서 같이 공격해도 될것 같네요. 지상이랑 공중이랑. 오케이. 이쪽도 같이 점령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헤비 탱크라기보다는 이제 헤비 호버 탱크를 모아줄게요. 그리고 일단은 이쪽을 공략을 하면은 하나가 더 생기긴 하는데 아래쪽에도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추출기 지는 곳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수집기를 짓지는 않을게요. 그러면은 그 돈으로 차라리 병력을 더 모은 게 나을 것 같네요. 오케이, 아래쪽 지금 추가로 계속 점령하고 있고. 이게 뭐야? 일꾼이 누구 왔네? 저걸 냅두고 일단은, 뭐 타워라도 짓고 하지 않는 상황 괜찮아서. 여기에 미사일 쉽 하나만 딱 만들어 놓을게. 공중공격도 가능해야 되니까. 배틀쉽은 공중공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배틀쉽 4대로 천천히 앞에 진군해 나갈게요.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공격할게요. 오케이. 이쪽으로 다시 또 이제 배틀쉽을 두 마리 정도 만들어주고.
오케이, 지금 공격 생각보다 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헤비 홍보 탱크도 좀 더 뽑아줄게요. 좋고, 내 말에까지 뽑아주고. 배틀십이랑 같이 싸우냐가 훨씬 낫네. 오, 싸워 싸워. 너네 왜 맞고만 있어? 쭉 들어가. 그냥 싸우면 너네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렇지. 자주포는 근접에서 싸우면은 약하기 때문에 좋고 지금. 자, 이제 건물주를 하자. 이쪽에 투출기 2단계짜리 건설해 주고요. 타워 같은 걸 계속 마무리를 해주면서 제 땅을 계속 늘려나가야겠습니다. 같이 가자. 그리고 배틀쉽 활약이 대단한데요 지금. 일꾼 공격하려고 하네 지금. 배틀쉽이 이거 때려줄 수 있나? 좀 힘들려나? 그 다음에 애들을 같이 가서 때려줘야겠다. 아무튼 피가 별로 없을 때가 뺐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자. 가고 얘네들 다시 일로 오고. 오케이. 헤비 호버 탱크 계속 모아주고 있고. 해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강력한데요? 업그레이드 바로 해주고 타워 같은 거 하나씩 지어주고. 공중공격이 가능한. 이거 공중에서 공격하는 건줄 알았는데 지상이었네요. 지상이면은 배틀쉽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하나 정도 더 만들어 볼게요. 배틀쉽 하나 정도 만들고 더 공격. 나머지도 같이 공격. 좋아요. 지금 옆에서 지어 놓는 것도 다 해상에서 막아주고 있고, 상황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털을, 아니 팩토리 하나 더 지어도 될것 같은데요? 팩토리 하나 더 지어주고, 오른쪽도 제가 점령을 하러 가야 되니까 어차피. 자, 멀티하지 말고. 자, 점령 얘들아, 공격해. 내 마을에도 다 가서 공격하고. 조금씩 저 애들이 터지는 느낌이 드긴 하는데, 공중공격이 안 되는 게좀 아쉽네요. 확실히 배트쉽이 미사일 쉽을 좀 만들어주고 어몰할 수 있게 나머지 애들은 쭉 공격하라. 이렇게 아래쪽도 공격하고. 좋았어. 이렇게 해서 싹싹싹. 9,000원이나 썼다. 좋고. 저 아래쪽에도 추측이 건설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다가 추측이 건설할 수 있는 거 2렙짜리 지어주고. 좋아요. 안쪽에 뭐 있나? 확인해 봐야겠다. 공중공격 가능한 거 혹시 호버탱크? 역시. 좋아요. 잠수함은 추가로 더 들어가게 하고 공격하게. 이쪽에는 계속 장애물들이 생기네. 제10분도 뽑아주고, 배틀10도 하나 뽑아주고. 오케이. 이만하면 됐고, 그것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돈이 지금 인컴이 142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모이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될것 같아요. 6,000. 6,000이라. 내가 강을 건너도 되겠다. 강을 건너서 뒤로 공격을 가는 거예요. 이쪽 뒤를. 나머지는 전면으로 다시 오고. 땅이 연결돼 있으면 굳이 오버탱크가 아니라 그냥 중전차를 될것 같은데. 중전차도 뽑아줄게요. 얘네들은 위쪽으로 공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공격을 해보고. 오케이. 타워 이런 거좀 설치를 한 거를 좀 처리를 해주고. 어디 보자. 공격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긴 한데, 배터리를 좀 많이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두개더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속도 봐.
오케이, 맞춰주고. 좋구요. 이쪽 지금, 이쪽에 저희 기지가 있네요. 좋았어. 이런 횡재가 있나. 이쪽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그러면은 또 이쪽 한 번씩 방해를 해주고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두 개는 원, 투, 쓰리. 오케이 오케이, 공격해가지고 충분히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오케이 됐고, 지금 죽나? 에이. 이쪽 공격해. 위로 공격해야겠다, 이거. 어우, 딜이 약하긴 약하네, 확실히. 이쪽은 막으라고 막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일단 병력을 좀 모이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서는 호버탱크, 이걸로는 중전차. 업그레이드 하나씩 해주고. 아, 이제 뚫렸네. 이러면 조금 좀안 좋은데. 여기 있는 건물 다 터지겠다. 아씨, 공격 가야겠다 이제는. 공격 가서 이쪽을 좀 때려주고. 흐흐, 이거 참. 얘네들 오는 거는 뭐 그냥 맞받아 치면 되고. 이쪽을 잃은 게좀좀 뼈가 아프네요. 괜찮아, 쭉 들어가자. 저 탱크는 왜 이렇게 안 죽냐? 어우 씨, 다 죽네, 다 죽네. 괜찮아, 회전거리를 이용해서 공격해봐. 그리고 쪽도 공격을 자유제대로 하면서 위로 쭉 올라가서 최대한 공격해봅시다. 공격하고. 오케이, 지금 잘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로 뒤를 좀 잡아주고 싶긴 한데. 이거 하나, 이거 두개 정도 더 지어야겠다. 인컴이 살짝, 아주 살짝 부족한 느낌이어서. 공격하고, 공격하고. 뒤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 생각보다 얘 단단하네. 그러면은 우리도 좀 단단한 거 써야겠다. 플라즈마 탱크로 공격해야겠다. 오케이, 하천거리 밖에서 공격하는 거 좋고요. 이것도 좋고. 저게 자원줄을 계속 끊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까지 먹어주고. 뒤는 지금 완전히 먹었어요, 지금. 뒤로 잡아놨고, 지금. 앞과 뒤 동시에 지금 공격하면 되는데, 플라즈마 탱크가 6개가 모이면은, 가고 싶은데. 아, 해마리 더 뽑아야 되나요, 이걸? 일단은, 이렇게 3번 정도 더 누르고, 이렇게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공격을 오고, 다음에 앞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할게요. 양쪽에서 공격하겠습니다. 이쪽은 다 뭐 공격해서 막 막지는 못했는데. 좋아, 가자. 오케이, 좋아. 뒤에서 지금 공격하는 거 좋고요. 병력들이 조금은 있지만 위로 좀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 아래쪽은 그러면은 이거 맘모스 탱크 티처럼 많은 거 1.4 해가지고. 오케이, 다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양옆에서, 이렇게 해서. 완전 좋아요, 지금.
오케이. 물량의 장사 없다. 좋았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아래쪽은 무난하게 민 것 같으니까 병력 좀 일부 빼가지고 위쪽 공격하게 할게요. 오케이. 이런 거 대충 뭐 이런 거 하나 뽑아서 보내면 되고. 나이스. 좋아요 지금 상황. 거의 끝났죠 뭐. 이 정도면은. 오케이. 군대 부쉈고. 나머지 건물들도 대충 부수면은 클리어가 될 것 같네요. 여기가 8스테이지일 거예요 아마도. 오케이. 부랴부랴 뭔가 뽑고 있는데 일반 탱크였네요. 오케이. 오케이. 됐고. 위에도 거의 다 깼고 이제 이거까지만 깨면 끝날 것 같네요. 오케이. 이거 깨면 끝. 마지막 파이널 미션 클리어. 오케이. 러시드 워페어 미션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이번 판은 20분 걸렸거든요 이 한 판에. 튜토리얼도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자, 다음 게임 가보겠습니다.